그 김복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 탄핵 그런 것도 하고 그럴 사람이잖아. 근데 아무 생각이 없기는 많은 생각이 있지. 너무나 생각이 많으니까 아무 답도 안 하잖아. 아무 답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 살살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나중에 꼬투리 잡힐 일안 만들려고 법적으로 걸릴 일안 만들려고 아무것도 안 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무조건 나중에 법에 안 걸리면 된다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범법만 안 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별의별 유치한 짓을 다 하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더라고. 지금 여기서는 뭐 계속 그러는데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더라고. 그런 정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이야기를 할까? 참 신기한 사람들 많구나. 신경들 굵다, 진짜. 그런데다가 정말 놀라운 사람들 많네.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이게 어디로 갈까,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숨어 있었다가 언제나 우리 때가 오는가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 당연히 그냥 하지. 그렇게 버티기만 하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식이잖아. 6개월만 버티면은 의료 대란도 자기네들이 이긴대잖아. 그거 이겨서 뭐할 건데? 국민들 죽어나가면서 이기면 뭐할 건데? 의사들한테서 이겨가지고 무슨 덕을 볼 건데? 강한 정권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야? 개혁도 이런 거 아무도 못하는 거 우리는 했다. 그거 보여주는 게 목적이야? 큰일 날 사람들이고. 평생 책방에서 그런 것이 지금 이 전체적인 기조로 깔리면 우리 국민들 이제 겁먹잖아. 어딘들 안전하겠냐고. 경호구역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원이 따라다니지 문 대통령이 책방에서 나가면 없잖아.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무방비 상태지. 그것도 문제인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는. 그러니 애꿎은 직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 없애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무서워서 그 근처 안 가. 이런 식으로 되면 외톨이가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 이상한 사람 보내가지고 일 벌리는 거지. 이재명 칼을 찔른 사람도 그 배우가 한번 그렇게 하면은 감히 선거 운동하러 다니지 못하고 겁나서 사람들 군중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재명이 아랑곳하지 않고 더 국민들 더 많이 만났잖아. 그래서 실패를 했지. 그래 놓으니까 이재명은 해도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문재인 쪽으로 지금 돌렸거든. 뭐 하나라도 자기네들이 큰거 하나 터뜨려서 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네들의 실책,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이 안 가려지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를 터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어릿속 자기 대통령 만들어준 거잖아, 결국은. 그런 문재인을 들먹이는 거지. 요 정도면 또 당하겠지 하고.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갖고 놀아봤으니까. 약한 점 노리면서 파고들어 가는 거지. 문재인이 완전 호구노릇을 한 거야. 호구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당하는 거잖아. 한번 매섭고 무서운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잖아. 허허허, 그래가지고 뭐를 해. 우리 국민 생명을 어떻게 책임을 졌던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놨지. 그래서 이재명은 어리숙하지가 않잖아. 아무리 저들이 함부로 하려고 애를 써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잖아. 그게 그런데 걸려들면 안 되거든. 모욕 주기, 뺑뺑이 돌리기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나도 지치지 않고, 하나도 꿀리지 않고, 자기 일할거다 하고 그런 거 보면 까무까미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자기가 간당간당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 김건희가 이제 언제까지나 권력을 쥐고 있을까? 김건희 저러다가 감옥 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주변에서 걱정들을 하니까 김건희도 밀리는 거지. 뭐 이러다가 우리 괜찮겠냐고 자꾸 전화가 오고 텔레그램에 오고 이래 봐봐. 김건희가 멀쩡한 척하고 나돌아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심위에서 무혐의로 가자 이렇게 하는 김에 어떻구나 하고서는 한번 나와 봤는데 수심위에서 다시 한번 한다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완전
잘 걸렸어. 된통 걸렸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동물들도 누가 누구를 먹고 그러는 게 있잖아. 누구를. 아무튼 누구한테든지 그 사람을 먹을 누군가가 있는 거야. 이길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게 고리로 쫙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강한 강자라도 뭐 때문에 죽어? 곰팡이 박테리아로 죽는 거라고. 가장 미세한 미생물 때문에 병들어 죽잖아. 그런 거 보면은 허망하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목줄을 쥐는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살아야 돼.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김건희가 등골이 오싹했을 거라. 어디에서 누가 자기한테 섭섭해서 칼을 들이밀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건재한 척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화보 올리면 괜찮다, 해먹어. 이런 거 싸이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 아직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까지는 빨리빨리 해먹어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런 거 싸이 보내면서 열심히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도 안 해줬다가는 자기 목조르고 들어올 거거든, 결국은. 그들이 자기를 밟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민영화, 저것도 민영화. 요새 바쁘잖아, 윤석열이. 이제는 뭐 월세를, 임대주택 같은 거를 기업한테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월세 5% 이상 팍팍 올리는 이런 것도 다 풀어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정부야, 이거는. 이건 나라도 아니야. 그런 거다 먹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빚진 거거든. 그러니까 빚 갚으면 안 하면은 그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지. 약속한 거 우리한테 이런 혜택 안 주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딴지 건다 그러지. 그러면 못 견디거든.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 아무리 한국이 상황이 나빠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 의사 자격증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뭐 까짓거리 인생이고 고생 좀 해보라 그래. 남의 나라 가서 하는 게뭐 좋은 일이겠어? 왜 의사를 하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무슨 편안해도 나라가 국민들이 목숨을 잃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판국인데 자기네들 돈만 준다고 떠나는 그런 의사들이 그렇게 사람이냐고. 그들도 생각 다시 해야지. 지금은 정부한테 한거 하느라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이만큼까지 키워주고 공부할 수 있게 그 많은 누구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고 의사까지 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그러고서 떠나는 게 사람도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도덕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들은 아니야. 물론 있겠지, 몇몇은. 그렇지만 남의 나라 가서 의사하는 거 그게 좋은 일이겠어? 그거는 쉬운 일 아니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러면 뭐 옛날처럼 사우디 가가지고 돈 벌고 온다 이거야? 그러다가 부인은 바람나서 딴 남자 차고 가고 뭐 별의별 짓이 많아서 같이 갈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느 여자가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자식들 공부는 어쩌고 그러고선 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지. 그렇게 바람이 들 수가 있지. 사람들이. 아, 우리 이 김에 해외 생활 좀 하고 오자. 물론 할수 있지. 그런 말왜 못하겠어.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한시적인 문제거든, 이 나라에. 이제 이것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의료계를 개혁해서 자기네들도 양보하고 윤 정권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의료국가를 만들어야지. 어디를 떠나냐고. 지키고 있어야지. 이럴 때 나라를 안 지키는 그 의사들한테 어떻게 몸을 맡겨? 생명을 맡겨? 돈에 환장을 했지. 자기 영혼을 팔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그거 뭐 억울하다, 화가 난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지를 일들이 아니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도 나도 모두가 독립투사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애국자가 되고 독립투사가 안 되면 이 나라 금방 쪼개지고 망가지고 다시 추스릴 수 없어져. 사람들이 흩어지면 나라 없어져. 이민이라는 것이 나가서 나라 국의 선양을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일이거든. 옛날에
가난했을 때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고 나간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나라를 잠시 떠난다는 게 여러 이유로 가는 건데, 지금 그렇게 의사들이 나라에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에라 우리 돈이나 나가서 벌고 오자,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간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냐. 당장 몇달 후라도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의사는 천직이어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명예를 지켜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